강원도에서 노인의 날을 맞아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따가운 가을볕이 내리는 횡성종합운동장에 강원도 시군별 참가 선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경기장에 앉아 있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횡성군과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26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제10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성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김명기 횡성군수, 이건실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장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노인 등 1,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인법이 빨리 제정돼서 지금 노후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1세대 가정들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노인 강령, 경로 헌장 낭독을 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등 25명과 5개 단체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전윤도 우승한 삼척팀이 강원도 연합회장에게 우승기를 반환하면서 어르신 한마당 축제대회가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한마당 축제의 경연 종목인 댄스 스포츠, 건강체조, 에어로빅 경영대회가 펼쳐졌으며 노인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동해 회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일차인 21일에는 항공, 인바스켓볼, 협동 공태기기 등 6 화학 교류 경기와 전날 진행한 경연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열린 이번 행사가 모두가 노인의 날이 제정된 그 의미대로 노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